이번 시간에는 디스크의 용량을 알수 있는 DF라고 명명하고요. 그리고 디렉토리의 지금 내 디렉토리에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DU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디렉토리와 디스크 그두 가지가 사용하는 명령이 다르군요. 예.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요. DF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현재 지금 내 시스템에 붙어 있는 놈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이 놈들이 지금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뭐 여러 줄이 나오는데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좀 볼까요? 이거 각각 한 줄이 파일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파일 시스템은 장치명을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DVSDA1이라는 놈이 현재 지금 이만큼의 블럭을, 1KB의 블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블럭 중에서 이만큼 사용하고, 현재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게 이만큼 남았고, 현재 지금 91% 사용하고 있다는, 그럼 9%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9%더 쓸수 있다는 얘기고요. 얘기네요. 그리고 여기 최상위 루트에 마운트되어 있다. 예. 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파워 시스템과 마운티드라고 하는 것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파일 시스템은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디스크, 뭐 SDA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SATA 디스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만약에 디스크 하나에 100기가를 뭐 50기가, 50기가 이렇게 나누셨더라면은 SDA1, SDA2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렇군요. 만약에 드라이브가 두 개다. 예. 그러면 SDA, SDP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 파일 시스템을 저 마운트라고 되어 있는 요 디렉토리에다가 붙였다. 붙였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그 장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됩니다. 그 디렉토리에 접근하면 된다. CD 명령 같은 걸로. 그쵸.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요 밑에 UDEV라는 놈은 이제 특수한 장치고요. 네. 리눅스 커널에서 디바이스들을 관리하기 위한 예. 그러한 영역이 UDEV라는 놈이고요. 예. 그 영역이 DEV라는 놈한테 마운트 됐다. 뭐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뭐. 이건 런이라는 거는 예. TempFS라는 건 임시 파일. 예. 임시 파일도 파일 시스템의 한 일종입니다. 그래서 예. 임시 파일 시스템. 그리고 락이나 SHM은 이제 보통 오라클이 이런 것들 설치할 때 쉐어드 파일 시스템, 뭐 쉐어드 메모리 같은 거 설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 할때 쓰는 놈들이 이두 놈이고요. 사실 요네 가지 정도는 시스템 영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있다. 또 시스템과 관련된 거다라는 것만 그냥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DVSR0라는 놈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CD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CD롬은 미디어 밑에 V박스 어디션스에 있고 예. 현재 지금 100% 다 썼다. 예. 뭐 이거는 CD이기 때문에 뭐 읽기 전용이니까 100%인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좀 숫자가 너무 커서 보기가 좀 힘든데 좀 알아보기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DF에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요. 예. DF하고 마이너스하고 H라고 입력을 하시면은요. 예. 휴먼 사이즈로 변환을 해서 나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되죠? 같은 내용인데 조금 이제 알수 있게. 금방 딱 파악이 되네요. 그렇게 알수 있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DF하고 대문자 T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예. 이 상단에 있는 이 정보들 외에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일 타입이 뭐 EXT4다. 예. 데브 템프 FS다. 예. 템프 FS다. 예. 그리고 CD롬은 뭐 IS 9660이다. 예.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는 숫자들이 이렇게 보기 어려우실 때는 T, 대문자 T, 소문자 H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파일 시스템과 약간 좀 읽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DF는 이렇게까지 할수 있고요. 예. 다음은 DU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